이 그림의 제목은 더러운 내 존재를 잔인하게 죽이고 싶어요입니다. 엄청 잔인성의 살기와 이 바탕을 보세요. 잔인성, 막 핏물이 흐르는 것 같죠? 아픔 속에. 잔인성의 살기와 되게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마음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러니까 모든 에고들이 거부하는 모든 마음의 총합체. 엄청 엄청 아픈 일입니다. 그래서 삶이 진짜 경험 정보가 너무 아프고 차마 그 들을 수가 없어. 그럴 정도로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막 이런 분들이 이 그림이 필요하죠. 죽이고 싶은 살기와 더럽다는 마음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픔과 잔인성의 살기와 수치와 이런 것들이 전부고 인정시켜서 치유시키는 그림이라 엄청 더럽고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올라오지만 아름다워요.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림은 이렇게 아픈 그림은 봐도 질리질 않아.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어봐. 질리나. 아름다운 그림은 그래도 계속 보면 좀 싫증도 날 법한데 이런 그림은 절대 싫증이 안 나는 그림이야. 1년 동안 쳐다봐도 싫증이 안 나는 그림이죠. 왜? 이런 아픔과 더러운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상을 만드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픔, 아름다움도 나오기 때문에 근원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. 더러운 내 존재를 죽이고 싶어요.